CSA 최대 입시와 그리고 한양대 경기입니다. 이강호, 김유민, 강우영 그리고 한양대는 이다헌, 박성재, 유건우, 조용준이 준비합니다. 자, 먼저 KSA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곧바로 이강호 시작하자마자 네, 선수는 시술 저렇게 편하게 3대3 농구의 짧은 공격 제한 시간에 막히고 맙니다. 네. 지금 또 한 번의 2점 슛. 이강호 정말 굉장히 터프하게 붙어주고 있는데요. 결국 강우영이 추가 자유투를 만들어냅니다. 네, 이 선수 슛이 좋은 걸 알고 있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디펜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박성재 선수는 0점 조절이 네. 될 텐데요. 이강호 선수도 바로 받아쳐줍니다. 방해감도 굉장히 충분합니다. 네. 자, 리바운드 한채규 그리고 왼쪽에서 또 들어가나요? 이강호 네.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돌진 그렇죠. 거기서 본인 이번에는 좀 소음 동작이 필요했는데 너무 정직한 패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맥입니다. 조영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건 아닌데. 네. 들어갔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강우영이 많이 지쳤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선수들에게 김철, 김철, 네. 김통과 경기를 끝냅니다. 네. 아주 네 이런 시간 아직 4분이 16초가 남았는데 벌써 경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에 2점 슛 한 방으로 경기를 끝냈던 김철. 자 이번 경기는 이강호와 그리고 김철의 활약에 힘입어서 KSA 최대 입시 학원이 한양대를 자 상대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